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이모저모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미처 기사화되지 않았던 재밌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 부산에서 벌어진 흥미진진한 영화제 뒷이야기는 현장을 샅샅이 누비고 돌아온 노컷뉴스의 남궁성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산국제영화제 무엇보다도 이 개막식 레드카펫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시상식 중에서 부산국제영화제만큼 가장 큰 레드카펫이 없기 때문에 약 150명의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스타라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모두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와, 심지어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 한달 전에는 청담동의 그 각종 명품 부티크샵에서 그각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들이 의상을 미리 입도 선매하느라고 전쟁이 벌어질 정도가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풍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또 에피소드가 지금 보니까 방송에서 주마등 같이 현장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 뒷이야기들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그 중에서도 이 세간에는 배우 허이제 씨의 구류옥이라는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보통 대형 톱스타들이 레드카펫을 하면서 이제 의상 같은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네. 아직은 신인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허이제 씨가 궁 S에 등장했었던 허이제 씨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레드카펫이 열린 다음 날 검색어 1위에 하루 반나절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요. 허이제의 굴욕이라는 표현이 요즘 굴욕이라는 표현들이 예. 그 연예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허이제 씨는 이날 오래간만에 그 모습을 공개 석상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무릎 위까지 오는 부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니하이 부츠라고 하네요. 예. 니하이 부츠를 신고 스모키 화장을 짙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 비도 많이 온 상태에서 진행이 빨리빨리 솟게 되다 보니까 허이제 씨가 등장한 거를 장례 아나운서도 미처 몰랐고, 어머나. 또 사진 기자들도 이렇게 변신한 허이제 씨의 모습을 제대로 못본것 같습니다.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소속사에서 전화가 기자들, 취재진들에게 왔는데, 예. 우리 허이제 씨가 등장을 했었으니 좀 챙겨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저희들도, 아, 허이제 씨가 등장을 했었구나라고 다시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본인은 열심히 변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허이제 굴욕이라는 말이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엄청 뒤늦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인터뷰를 또 시도해서 본인의 심정을 들어보려고 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허이제 씨가 지금 신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진 않았더라고요. 예. 아무튼 허이제 씨가 이렇게 뒤늦게 화제의 인물이 됐는데요. 네. 뭐, 나름대로 좀 치장을 했을 텐데, 기자분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는데, 저희도 화면을 보니까 정말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네. 예, 뭐, 아직 신인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개막식 뒤풀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인의 밤 행사가 또 열렸다고 하는데, 그 영화인의 밤이 대선주자 이명박 후보의 밤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요즘에 그 대선 주자들을 이니셜, 영문 이니셜로 쓰기도 하는데, 예. MB의 밤, 뭐 이렇게 이명박 씨의 호칭을 써서 MB의 밤이라고도 그날 좀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 레드카펫에 하필이면 맨 마지막 순서로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의 예비 대통령 후보와 또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등이 레드카펫 행사에 등장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좀 이색적이네요. 네. 정치인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두달 앞두고 이제 영화인의 축제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주최 측은 초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또 손님을 또 맞는 입장에서는 넓은 아량으로 받아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서로 무리는 없었다고 봤는데, 이제 개막식이 끝나고 나서 뒤풀이 행사였던 영화인의 밤 행사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그 자리에까지 이제 의원 약 20여 명을 동원하고서 같이 등장을 해서 악수를 하는 바람에 영화인들의 축제가 오히려 이명박 후보의 정치 후원 행사처럼 마치 비춰지는 바람에 그한 20여 분 동안 이명박의 밤이 된 아니냐, 이런 좀 자주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왔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영화제 중반까지 이어지는데 하나의 좀 눈살 찌푸렸던 좀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인들과 팬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행사에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이 미남 배우들의 기자회견이 또 화제가 됐는데 기무라 타쿠야와 강동원 먼저 기무라 타쿠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그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그 양대 배우죠. 기무라 타쿠야와 강동원 누가 그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부산영화제에서 확인했는데요. 네. 이 먼저 기무라 타쿠야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한국에서 11월 1일 날 히어로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고서 그 지난 5일 날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한국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본, 그 중국, 싱가폴 등 그 약 200여 매체들이 그 취재에 열띤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는 한국 기자들 외에 잠깐 좀 외신 기자들은 나가달라고 했더니 한국 기자들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 한국에서의 첫 해외 그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관심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무라 다쿠에 대해서 이제 홍콩 등 싱가포르 그 영어권 국가에서들도 많은 영어 질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일본 통역만 있는 바람에 기무라 다쿠야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순간순간 끊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아이고. 그래서 아주 그 재밌는 상황도 좀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빽빽 그 이제 주파수가 안 맞아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그걸 재치 있게 기무라 다쿠야가 스마프의 또 그룹 스마프의 멤버이다 보니까 그걸 기타 연주하는 제스처로 이렇게 포즈를 잡으니까 여성 취재진들은 더욱더 열광하는 한마디로 약간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쇼케이스 같은 현장이 예. 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끼가 많은 스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영화 M의 기자회견장 역시 좀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강동원 씨의 인기 때문이었죠? 네, 아까도 그 장면을 그 M의 기자회견장을 좀 보셨지만 그 공효진 씨나 이명세 감독님 그리고 또 강동원 씨, 이현희 씨 등이 예. 모두 표정들이 안 좋았습니다. 저게 그 장면이 나왔던 이유는 45분 동안 취재진들과 옥신각신을 했던 이후의 장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들 아마 그 저 주요 스태프들이 긴장 상태고 불안불안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강동원 씨를 이거 그 1년 만에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취재진들의 관심이 엄청 그 높았던 것을 그 부산영화제 사무국이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연회장을 사용했는데 취재진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가득 차는 바람에 불만이 고조되고 그 미처 커뮤니케이션들이 안 되다 보니까 45분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김동호 부산 국제영화제 위원장까지도 굉장한 낭패감을 맛보다가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그 첫 그 김동호 위원장의 말씀이 아 이런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 줄은 몰랐다 강동원 씨가 그리고 이런 혼돈을 불러일으켰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강동원 씨 인기가 새삼 한번 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스타 배우들 말고도 또 영화 음악계 거장 엘리오 모레코네가 또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엘리오 모레코네가 이 부산 국제 영화제의 의전에는 좀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좀 뒤늦게 개막식이 4일이었으니까 지금 뒤늦게 터진 이야기인데요. 그 개막식이 워낙 갑작스러운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레드카펫이 이루어지는 약 1시간 동안이 온통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영화팬 6천여 명도 그랬고 레드카펫을 벌이던 스타들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의전에서 모든 게 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날 그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서 성황리에 그 공연을 마쳤던 영화음악계의 거장 엘리오 모리꼬네가 그 핸드프린팅도 겸하고 개막식에 참석해서 그 전재덕이라는 가수가 그 추모 헌정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부부가 그 레드카펫을 밟는 상황에서 잠시 그 의전상에 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쾌감들이 다음날 빨리 떠나게 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 영화제 사무국 측은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엘리오 모리꼬네가 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자, 그리고 또 부산에서 오픈 토크를 했던 전도연 씨의 인기, 화면으로만 봤는데 인기가 대단했네요. 12회가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오픈 토크를 하는데 1,500여 명 정도가 몰린 거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네. 예, 수죠. 그러니까 그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이었던 강수현 씨와 20년 후 2007년도에 깐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이었던 그 전도연 씨가 만났다는 예.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그 오픈 토크에 모였던 그 부산과 전국에서 모였던 그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네. 한 가지 눈길을 끌었었던 것은 그 영화과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아,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나리오는 어떻게 고르시느냐, 나도 그 신인 배우인데 어떻게 꿈을 이뤄가면 좋겠느냐 같은 아주 세밀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강수현 씨와 전도현 씨가 그 질문 답변을 하는데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현실감, 현실을 그 직시할 수 있는 답변들을 쏟아내줘서 아주 그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었습니다. 예, 네. 참 관심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씨에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산국제영화제 분명히 반성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네, 12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중간 정도를 달려왔는데요. 가장 뭐니 뭐니 해도 그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대한 그 이야기도 많고요. 행사 전체적으로의 그 어떤 짜임새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지적들이 올해 네. 유난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 어제와 그저께 배우들을 쭉 그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레드카펫이 올해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6천여 시민들이 우비를 입고 2시간 동안의 그 개막작을 봤는데 자신들은 잠깐 비를 맞고 개막식이 시작되면서 전부 150명이 빠져나갈 때 그 영화 팬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했는지 그 심정을 자기들끼리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연인 그 스타들은 내년부터는 우리도 꼭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개막작을 끝까지 보는 성의도 그 보여야겠다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네. 점이 무척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영화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부터가 알맹이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지고요. 남궁성우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